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네에 너무 효에 대한 그 분들이 많아서 또 어르신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효에 대한 그 참여곡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천지인신 하나 되어 인내 일신 탄생하니 후생무육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은 청춘남녀 많은데도 효자효부 드물구나 착한 자식 악한 자식 곤란하는 부모 있나 출가하는 딸라 있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 녀석 살림나기 바쁘구나 제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앓는 소리 듣기 싫어 외면하네 시끄러운 나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이 타이르면 잔소리라 싫어하네 자녀들의 대소변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강아지가 병이 나고 가축병은 달려가나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무한이라 생각하네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 자식은 부모님을 하나같이 싫어하네 재산 모아 자식 주면 그 재산은 어디 쓰나 사람 나고 돈 나왔지 돈 나오고 사람 나나 내 자식이 소중하면 너는 자식 아니더냐 너도 늙은 부모 되면 애꿎이고 서른지고 아들 있고 딸 있는데 돕고 생활 웬 말인가 늙은 것도 원통한데 천대받고 발세하네 젊어서는 늙은 모습 볼 수 없어 방관하고 늙어서는 한숨 짓고 후회하며 탄식하네 가는 세월 못 잡으며 오는 백발 못 막는다 백발 보고 웃지 마라 너도 백발 되느니라 왔다 가면 그만인들 왜 이리도 서러울까 인생 백년 못 샀는데 천년 사는 근심하고 살아생전 두려워하고 죽고 나면 효심날까 예문 갖춰 부고 내고 조문 받고 부주받네 부모님이 죽은 후에 효자 나고 효부나네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세 내 인심은 쓰지 않고 남의 인심 타박하네 버리고 갈 인심이면 좋은 일 좀 하고 가세
아침낮잘 병이 나니 저녁낮잘 몸이 살아 이제 우리 이 세상을 즐거우게 살아가세. 여러분들 이 가사말에 잘 들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제일 그 끝에 한걸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하고 가세.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